안녕하십니까 예치님 여러분. 오늘은 강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강아지들은 훈련을 잘 받고 즐겁게 뛰노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강아지가 보이시지요.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노는 가족들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있네요. 강아지 데이가 열린다는 광고가 붙었어요. 모두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런치에 파티를 하네요. 바닷가에서는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할 수 있답니다. 자유롭게 노는 강아지가 참 부러웠어요. 이렇게 공원에서도 산책을 한답니다. 저는 처음에 강아지가 혼자 돌아다녀서 유기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주인이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도 공원에서 혼자 뛰노는 강아지를 보셔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가게 앞에서 얌전히 잘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공원에서 자유롭게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지요. 그 옆에서 우리 아들은 강아지를 보면서 놀고 있답니다. 저희 집 옆집의 강아지예요. 저를 참 좋아해요. 하루에 한 번은 가서 같이 눈도 마주치고 놀아준답니다. 이렇게 샵 앞에서 가만히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를 보면 참 귀엽답니다. 털이 보송보송 난 강아지도 있지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잘 지킨답니다. 어느 곳에서는 강아지가 기다리는 동안 물을 먹으라고 물을 떠놓는 가게도 참 많았어요. 강아지와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선 좌석에 이렇게 강아지를 맨 좌석이 보이더라고요. 도서관에서도 강아지를 기르면서 아이들과의 교감을 하는 곳도 있었답니다. 우선 좌석이에요. 노인과 유모차, 임산부, 그곳에 강아지를 맨 사람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도서관에 강아지가 오는 날이 있어요. 강아지의 이름이 붙여 있네요. 오늘은 핀이라는 강아지가 있나 봐요. 핀이라는 강아지를 교감하면서 서로 찍을 수도 있답니다. 강아지가 아기처럼 목걸이를 걸었네요. 손수건도 있고요. 아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항상 인식표를 해야 한답니다. 강아지가 혹시 잃어버리면 인식표를 보고 집에다가 돌려주고 한답니다. 여기서는 강아지를 산책해주는 봉사도 하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산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펫케어라고 해서 펫을 같이 유치원도 있답니다. 행동을 교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안정되게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를 보면 저 또한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도 항상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주변에서 잃어버렸다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그림을 항상 보게 된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인이 관리를 해도 잊어버리는 강아지가 생기네요.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강아지의 슬픈 눈빛이 마치 주인의 눈빛 같았어요. 저 아름다운 예쁜 강아지도 잃어버려서 한참을 붙여 있었답니다.